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패턴이 아니라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패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컨대 조금 전처럼 3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예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거지. 예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예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다. 예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예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이론적으로 접근하는데 얘는 미세 성질에 의해서 접근하시면 된다. 저번 시간까지 공부한 게 이거였어요. 밑을 봤더니 1보다 작은 밑, 0과 1 사이에 있는 밑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0과 1 사이에 있는 밑의 성질을 얘기해라. 로그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지수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고 지수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진다. 청개구리죠. 진수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고 진수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진다. 지수가 제일 크면 전체는 제일 작고 지수가 제일 작으면 전체는 제일 크다. 말이 어려우니까 중국말로 시작. 지수가 최대면 전체는 최소고 지수가 최소면 전체는 최대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밑이 왔으니 지수가 최소면 전체는 최대고 지수가 최대면 전체는 최소니 전체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는 지수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찾으면 되겠다. 지수가 전체 최대 최소를 좌우지함으로 뭐를 보자? 지수만 따로 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지수만 따로 보자. 근데 지수는 이렇게 생겼다. 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만 존재한다. 언제 최소가 된다? 시작. x가 2일 때 지수는 최소가 된다. 따라서 x가 2일 때 전체는 시작 최대가 된다. 따라서 전체 최대 갖고 하려면 x 대신 뭐만 대입하면 된다? 2만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2 대입하면 끝이에요. 2 대입하는 게 이게 4하고 4에서 뭐야? 8 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다 1도 하는 걸 보면 마이너스 3.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시작. 3분의 1에 마이너스 3승이 최종적인 답이다. 얘는 역수취하는 거 얘는 세제곱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 시작? 27 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이게 저번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패턴과 없는 패턴 두 가지였다 이런 얘기.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패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치환 패턴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치환 패턴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딱 보자마자 치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연습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얘기 해볼까요? 잘 봐봐. 이거 봐. 뭐라고 해볼까? 2x 제곱. 여러분 이거 제곱해봐. 어? 내가 지금 뭐하라 그랬어? 제곱해봐. 2x 제곱을 제곱해봐. 여러분 2의 x 제곱을 제곱하라 그랬으니까 이 전체에다 지수 2를 올리면 되죠. 그러면 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면 지수와 지수가 붙어있으면 자리를 바꿀 수 있어. 두 개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봐봐. 2의 제곱에 대해서 x 제곱이니까 얘는 뭐야 시작? 4의 x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수 법칙 곱해서 하나를 합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 시작? 2의 2x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잘 들어봐.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이놈을 제곱하라 그랬잖아요. 잘 들어봐요. 얘를 내가 제곱하라 그랬잖아. 그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진짜로 제곱할 때는 어디에다가만 제곱하면 되냐면 밑만 제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하세요, 세제곱하세요, 루트 씌우세요, 역수취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루트 씌우세요, 역수취하세요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지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거든요. 제곱하세요, 2라는 지수를 올리세요. 루트 씌우세요. 2분의 1이라는 지수를 올리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역수취하세요. 마이너스 1승을 하세요.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한테 제곱하세요. 세제곱하세요. 루트 씌우세요. 역수취하세요. 이런 명령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항상 밑한테 하는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라 그러면 X는 놔두고 밑만 제곱하시면 돼요. 제곱해봐. 시작. 4.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4의 X승이 되는 거예요. 얘를 세제곱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얘를 세제곱하세요. 이렇게. 그럼 누구한테 하는 명령어라고? 밑한테 하는 명령어니까 밑만 세제곱하시면 돼요. 얘 역수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역수취하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취하잖아요. 이래도 되는데 역수취하라 루트 씌워라 제곱해라 세제곱해라 모두 다 밑한테 하는 명령어라고요. 그러니까 밑만 역수취하면 돼요. 얘 전체를 역수취해봐 시작.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고. 전체에다가 루트 씌워봐 시작.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제곱하세요, 세제곱하세요, 루트 씌우세요, 역수취하세요. 모두 다 누구한테 하는 명령어다. 밑한테 하는 명령어다. 그런 느낌이 있고 이거를 밑은 내버려 두는데 지수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제곱하라는 얘기는 지수에다 몇 배 하라는 얘기죠. 시작. 두 배 하라는 얘기고. 왜? 아니 제곱하라는 얘기 자체가 이거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제곱하라는 얘기니까 지수로 따지면 몇 배 한 거야? 두 배. 세제곱하라는 얘기를 지수로 따지면 세 배 하라는 얘기라고.
역주하라는 얘기는 지수로 따지면 부호를 바꾸라는 얘기라고, 마이너스만 갖다 붙이라는 얘기라고, 루트 씌워라 라는 것을 미수로 처리하면 진짜 미래다가 루트 씌우면 되겠지만 미수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지수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2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어 아니 아 왜 그러지? 이런 거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절방 2분의 1에 대해서 x가 있는데 얘를 제곱하시오 그러면 밑한테만 제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제곱이 싫고 밑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싶으면 지수만 뭐 하시면 돼? 두 배에서 2분의 1에 대해서 2x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두자 이거야. 아 밑을 제곱했다는 얘기는 전체를 제곱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야. 그 얘기는 얘를 뭐라고 치환했을 때? t라고 치환했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것이지? 자, t에 대해서 제곱이야. 그래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y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더하기 얘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프는 못 그려. 왜? 하나짜리 그래프는 그려도 얘는 지수 몇 개가 들어있어요. 두 개를 더해놨으니까 이 전체적인 그래프를 그린 거는 불가능해요. 물론 이과학생들은 열심히 미분을 통해서 해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이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이론이야? 여기서 치환 이론이 발생한다는 거지. 왜?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니까? 얘가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얘를 뭐라고 치환하면? t라고 치환하면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다? t제곱. 그러니까 원래는 얘와 얘가 더해져 있었던 것이 뭐랑 뭐랑? t와 t제곱을 더한 함수로 바뀐다는 얘기죠. t와 t제곱을 더한 함수를 뭐야? 몇차 함수라 그래요? 2차 함수라 그러니까. 아, 못생긴 함수를 예쁜 함수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훨씬 더 수학적으로는 아름답잖아. 수학적으로 아름답지 못하잖아. 왜? 그래프를 못 그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환을 한다는 목적성을 다음과 같이 둬도 되죠. 그래프 못 그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래프 그릴 수 있는 함수, 비시각적인 함수가 출제했을 때 시각적인 함수로 바꿔주는 게 그게 바로 치환이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눈 감고 풀 때 눈 뜨고 푸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그치? 그래서 치환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치환을 눈치챌 수 있으려면 얘를 제곱해서 뭐가 된다는 사실? 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가수는 죽어서 앨범을 남기고,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치환은 뭐를 남긴다? 시작. 범위를 남긴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가 생겨요.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2분의 1에 대해서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x 한 글자를 다시는 안 쓰고 t라는 글자로 다 바꾸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항상 뭐가 생기느냐? t에 대한 범위가 생깁니다. x는 모든 실수가 다 된다 그래도 여기서 t는 모든 실수가 다 안 되고 한정적일 수가 있다고. 그 말 자체를 범위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범위가 생기느냐? 내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밑이 양수죠? 양수는 몇 승에도 뭐라 그랬어요? 시작. 양수 이런 얘기. 양수는 몇 승에도 양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서 x는 양수나 음수나 다 된다 그래도 이 전체 값은 항상 양수라고. 그런데 이 전체 값을 뭐라고 치환했으니까? t라고 치환했으니까 t에 대한 범위가 발생하는 거지. 뭐야 시작? t는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 얘기까지 정확하게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나면 이런 분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보세요. 재밌어. y 콜 이렇게 돼 있고 4에 대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대해서 x 플러스 1 플러스 3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얘의 무슨 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아우 나 이거 글씨 쓰기 너무 싫어 죽겠네 이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치환하면 됩니다. 왜? 그래프 못 그리니까. 왜 못 그립니까? 이게 없으면 그래프 그려. 이거 없어도 그래프 그려. 이거 없어도 그래프 그려. 그런데 두 개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못 그린다 이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 2의 x제곱을 뭐 하면? 제곱하면 뭐가 되니까? 4의 x제곱이 되니까 2의 x제곱을 뭐라고 치환하자? 시작. t라고 치환하자. 그리고 치환은 항상 뭐를 생긴다? t에 대한 범위를 새로운 문자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문자 t에 대한 범위를 써야 되는데 양수는 몇 승에도 전체는 항상 뭐니까? 시작. 양수니까. 그렇죠. 우아하게 이렇게 얘기하자고 모든 x에 대해서 이 값은 항상 양수니까. 특별한 예가 없으면 x는 무조건 모든 x거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항상 양수밖에 안 되니까. 따라서 t값은 뭐다? 시작. 양수다 이렇게 놓고 출발할 수 있다. 그러면 얘를 제곱해서 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시작. t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고 예쁜 함수로 바뀐다니까. 얘는 지수가 더해져 있어. 원래 뭐 한 거야? 곱한 거야. 그러니까 2에 대해서 x제곱과 곱하기 2에 대해서 1승이니까 2 t 거기에 마이너스 2 시작. 마이너스 2t 2t 알아? 이거 모르지? 이거 모를 거야. 암튼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더하기 3이니까 요런 느낌. 그런 다음에 t는 0보다 크 이렇게 바뀐다니까. 재밌잖아.
그럼 어떤 행복한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래프 못 그리는 거야.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비시각적, 시각적 이렇게 바꿨다 이거야. 그래서 치환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치환 되니까 한 건데요. 이러지 말고. 어? 그래프 그리려고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어? 그런 차이가 요즘 나중에 되게 커.